어떤 랍비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에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여 걷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랍비는 어머니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기의 손을 어머니의 발 밑에 집어넣었다. 탈무드의 내용에는 부모가 등장하면 늘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어머니만이 나오는 이야기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임을 말해주기 위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면 물은 아버지에게 먼저 가져간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소중히 섬김으로 어머니에게 먼저 가져갈지라도 어머니는 자기가 먼저 마시지 않고 아버님에게 건네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오늘의 교훈. 교훈. 저의 교훈은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손이 밟히면 아프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